애플과 테슬라 주식 중 어떤 것이 더 미래 가치가 좋을까요? 가치 투자의 대가인 워런 버핏은 왜 아직까지 테슬라를 사지 않았을까? 만약 산다면 언제일까? 버핏은 기술 진입 장벽이 낮고 설비 투자에 돈이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기업엔 투자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요즘 전기차 시장은 진입 장벽이 낮아져 중국의 저가 자동차가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기차 시장이 커지고는 있지만 압도적인 진입 장벽이 없다면 결국 전기차 시장도 치킨 게임이 될 것입니다. 버핏의 투자 리스트 중 가장 비중이 큰 애플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애플은 설비 투자 없이 부품은 세계적인 부품 회사와 공급 계약을 맺고 폭스콘에서 최종 조립을 합니다. 애플은 디자인만 할 뿐 제조는 모두 협력 업체의 몫이죠. 폭스콘의 영업이익이 4%인데 반해 애플의 영업이익은 25%입니다. 애플은 한번 쓰기 시작하면 다른 폰으로 바꾸기가 쉽지 않고 충성도가 높습니다. 압도적인 브랜드 파워의 애플. 버핏은 적당한 회사를 훌륭한 가격에 사기보다 훌륭한 회사를 적당한 가격에 사는 투자법을 추구합니다. 아마도 버핏이 전기차 기업을 인수한다면 진입 장벽이 완벽하게 갖추는 시점이 아닐까요? 더 이상 큰 설비 투자가 필요 없고 경쟁자를 다 물리친 후 압도적인 브랜드 인지도를 갖춘 후라면 버핏이 테슬라를 매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학개미로 불리는 한국의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규모 순위는 지금 테슬라와 엔비디아가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한국의 개인 투자자들은 버핏과는 다른 방향의 투자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테슬라가 전기차 시장에 치킨 게임을 하고 있을 때 애플은 충성도 높은 고객과 브랜드 파워로 설비 투자 대신 더욱 많은 애플 마니아를 끌어들이며 외연 확장을 할 것이므로 앞으로 테슬라보단 애플이 더 유망하다고 여겨집니다.